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지랩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148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6월 19일 오전 9시 53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유지랩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씩 하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지랩은 어떤 종목이냐. 자, 바로 나파모스타트 관련돼서 약물 재창출 임상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그래서 유지랩이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딱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왜 뜨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눌리더니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또 하락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뭐 수급적인 부분을 예전에 이제 한번 짚어드린 영상이 있었을 텐데,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뭐 개미도 그렇고 뭐 이런 데서 말이에요. 보통 굉장히 갈 것 같을 때 이럴 때 개미들이 또 많이 또 탑니다. 좀 세력보다는. 그리고 세력이 완벽하게 거의 다 매집이 뭐 됐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물체 자체를 가볍게 하고 올렸습니다. 자, 굉장히 가볍게 하고 이제 올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올렸을 때 그만큼을 또 빼고 위로 올라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상승 이후에 다시 이런 하락이 있었어요. 자, 올린 만큼 내리고 올린 만큼 내려요. 자, 여기도 올린 만큼 또 내리는데 이거보다 더 내리네. 자, 그런 느낌이면 사실 이거보다 더 내리게 될 경우에는 여기부터 이제 타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아요.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뺄 수가 없는데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뭐 계속 지금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주가 자체가 내려올 때 이제 사는 것보다 내려왔다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매수 추천은 아니고, 이게 어느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정말 사면, 지금 보세요. 이 은봉에서 양봉으로 쭉 갈 때 이럴 때 굉장히 크잖아요. 분명히 이런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은봉이 지금 두 개 나왔으니까 양봉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 시점을 잘 잡아야겠죠. 자, 지금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뭐 제일약품도 그렇고 뭐 지금 한번 제일약품, 자, 어차피 차트는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 이후에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씩 호가를 늘려나가죠. 이제 언젠간 터질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눌렸다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지금 유지랩 같은 것도 비슷하게 그런 차트를 만들어 가서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제일약품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갑니다. 자, 지금 유지랩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랩도 결국엔 신고가를 가는데 개인이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미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서 개미가 들어왔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까지도 오면서 지금 이쪽에서 모았던 거 지금 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서 모았던 거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다 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털리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지금 상승했을 때는 거래량이 터졌지만 그 이유는 숨죽이고 있죠. 그리고 잠깐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서 거래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100% 매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이 한 방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나온다. 이거 제가 100%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 나오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면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여기 들어가셨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홀딩을 하시고 비중을 잘 맞춰서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할 때 큰 양봉이 나올 때 그때 팔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겠죠.
자, 네, 이런 부분 유지랩 저는 이제 반드시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매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라이브 칸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과 뭐 시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황 어떤 그리고 종목 이제 추천의 결과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AP투자연구소에 이제 찾아오셔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